제 채널의 퓨전360 강좌 4편에 이 자꾸 헤드 만드는 전반부 부분에 비슷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보충하는 내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설명을 좀 더 보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도 빨리빨리 만들어 볼게요. 자, 여기 먼저 이제 스케치 평면에 바닥 골랐습니다. 이 피포인트 스플라인으로 일단 제일 큰 반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4편에서는 제가 전체를 그렸는데 반만 그리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반 그릴게요. 그리고 다 그렸으면 여기 체크하시거나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ESC 누르시면은 선택 모드로 나가니까 ESC 누르시고요. 요 라인 이렇게 선택하시고 미러로 복사하겠습니다. 반대 방향에 미러 라인은 지금 없지만 그냥 원점 눈 켜주시고요. 원점에 면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오케이 하시고 다시 탑뷰를 보겠습니다. 양면이 만나는 부분이 어색하게도 있죠. 요럴 때는 탄젠트 고르셔서 두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. 요 부분도 탄젠트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ESC로 나가서 선택 모드 하신 다음에 동그란 원을 자꾸 움직이시면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핀 부분을 잡고서 이렇게 각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. 뒤가 조금 뭐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점을 잡고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는 이 점을 지금 여기 일치구속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요. 오른 클릭하시고 딜리트 코인시던트 요거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실 수는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높이 부분에 원을 만들어 줄 텐데요. Shift 느낌표를 누르시면 화면이 4분할이 됩니다.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. 여기에서 이 끝으로 이어지는 이런 아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포인트 스플라인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선택하실 때 사각형이 뜨면 이 포인트가 선택이 된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평면은 이 밑에 쪽에 옆에서 그리는 게 편하니까 지금 이건 옆에서 본 모양이거든요. 자, 이쪽 면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자, 점은 여기가 보이니까 여기서 찍어 줄게요. 찍었습니다.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그리기 모드에서 빠져나오고요. 요 포인트를 움직여서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데 선택하실 때 요 조절자가 선택되지 않고 여기 가운데 포인트가 선택이 정확히 되어야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. 잘못 선택되면 아마 다르게 이렇게 되면 이 막 조절자가 선택돼서 조금 어렵게 움직일 거예요. 자, 여기 포인트 잡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. 이 라인을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아크를 하나 그려줄 텐데 이번에는 3포인트 아크로 그리겠습니다. 자, 이게 위에서 보면 탑뷰에서 잡아주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라인 위에 점을 찍을 때는 X자가 뜨면 라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 탑뷰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쪽 뷰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선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 하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다시 쉬프트 느낌표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려진 걸 아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서피스 메뉴로 나가서 로프트 할 건데요. 여기 자주 쓰는 로프트는 상단에 제가 등록을 시켜놨는데요. 요 점 세 개 누르시고 핀투 툴바 요 체크하시면 여기 위에 등록시키실 수 있습니다. 자, 요 라인을 여기까지 연결하겠습니다. 로프트 누르시고 플러스 눌러서 도착 지점 요 라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레일 플러스 누르시고 요 라인 이렇게 치죠. 그렸죠? 이렇게 하시고 스케치가 자동으로 꺼지니까 다시 스케치 켜주겠습니다. 로프트 누르시고 시작점 플러스 도착점 그 다음에 레일 지정 플러스 누르고 레일
오케이. 자, 이게 금색은 면이 뒤집어졌다고 말씀드렸었죠. 리버스 노멀 누르셔서 이 면 이렇게 선택합니다. 오케이. 그 다음에 밑에 면은 패치로 막아주겠습니다. 이 라인 지정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됐습니다. 오케이 해서 스케치 꺼주시면은 면만 보이죠. 이 면도 뒤집어 주겠습니다. 리버스 노멀. 오케이.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자, 그 밑쪽에 여기 클리어 부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면 뷰 보겠습니다. 바텀 뷰 회전시켜서 여기 회전 기능으로 이렇게 밑면 보겠고요. 자, 스케치 다시 켜주고 그냥 첫 번째 스케치 이용해서 하겠습니다. 에디트 스케치 누르시고 그냥 3포인트 아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점 그냥 이용해서 하죠 뭐. 이렇게 지금 제가 그냥 러프하게 만드는 겁니다. 이게 지금 기능 설명하는 영상이니까. 자,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이제 요 면을 잡고 익스트루드 오른쪽 뷰에서 보고 내리겠습니다. 이렇게 내리시면은 적당히 내릴게요. 내리는데 뉴바디로 되게 조인으로 하면 위랑 붙으니까 뉴바디 되게 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됐죠. 여기 이제 각진 게 보기 싫으시면은 두 라인도 선택을 해서 플랫은 F 누르시고 화살표 잡고 약간 동그랗게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오케이. 자, 여기 밑단 한 번 더 내릴게요. 여기 면 선택하시고 라이트 뷰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. 이렇게 내리시는데 여기 조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하시기 전에 뉴바디로 해주세요. 자,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주둥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이 있었거든요. 요 주둥이 부분 해보겠습니다.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시고 여기 옆면 여기 골랐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직선 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핏포인트 스플라인으로 여기까지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. 그냥 러프하게 여기 이렇게 X자가 나면 선 위에 올라온 겁니다. 체크하시고 또 핏포인트 스플라인으로 여기 X자 나오면 선 위에 있는 거죠. 이렇게 엔터 하시거나 요 체크 클릭 트림 기능 그리고 이렇게 빨간 선 라인 지울 수 있죠.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삭제했습니다. 여기가 너무 각이 안 이쁘니까 여기 좀 조정해 줄게요.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좀 미세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. 피니시 스케치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피스에서 서피스 익스트루드로 요런 식으로 했었죠.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시메트리로 대칭으로 이렇게 했었죠. 요 부분 제가 조금 더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. 복잡하게 여기 연결하는데 하지 않고 좀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처음에 요 폭정할 때 요 주둥이 부분의 사이즈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적으로 한 요 정도 할게요. 그 다음에 그냥 이 면을 삭제해 버리세요. 이렇게 삭제하고 여기 스케치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밑면이 지금 솔리드 바디로 되어 있으니까 요 바디 선택하시고 언스티치로 서피스 면으로 변환합니다. 그러면 이쪽 면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죠. 이렇게 스케치로 요 라인을 이렇게 3D 스케치로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한번 로프트 한번 써볼게요. 자, 로프트 선택하고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. 자, 컨트롤 누르고 옆 라인도 선택해 줍니다. 맞아.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. 여기 스케치 라인 켜줄게요. 자, 요 부분을 레일로 써보겠습니다. 레일로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. 뭐 스케치를 안 하고 해도 되겠네요. 뭐 스케치를 이렇게 제가 선을 그리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로프트로 엣지 선택하시고 플러스 누르고 밑면 엣지 컨트롤 누르고
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정해 주십시오. 그 다음에 오른쪽 면에서 이 라인을 레일로 써보죠. 이렇게. 그리고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 로프트를 연결도 해볼게요. 로프트 누르시고 위 플러스 누르고 아래. 오케이. 자, 이쪽도 위 플러스 누르고 아래. 오케이. 금색은 리버스 노멀 하겠습니다. 리버스 노멀 컨트롤로 두 면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.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다 서피스로 되어 있으니까 요 면들 여기 밑에 해당되는 면들을 컨트롤로 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요 본체까지 다 이렇게 하고 요 윗면도 선택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스티치로 오케이 하시면 밑에가 하나의 솔리드로 그냥 다 묶여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윗면에 지금 요 부분도 세 개 선택을 컨트롤로 하신 다음에 스티치로 오케이 하면 지금 바디가 세 개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3D 스케치 설명하려다가 좀 다르게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 곡선이 좀 안 살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듬고 싶다 뭐 이러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이 제일 윗부분은 이 밑에 부분만 나오게 하고요. 이 라인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잘라내보죠 뭐. 자,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시고 탑뷰에서 분 면 선택하시고 피포인트 스플라인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요 전부터 시작해보죠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ESC로 선택 모드로 나가신 다음에 요 점 잡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죠. 컨트롤 누르면 조금 더 미세하게 움직여집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 선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미러 하시고 중앙 라인이 없더라도 평면을 골라 주셔도 됩니다. 오케이 해서 두 개의 라인을 그렸죠. 자, 요 바디 선택하시고 솔리드 메뉴에서 스플릿 바디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스플리팅 툴은 얘랑 예, 두 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. 오케이. 이쪽 면 눈 꺼주시면은 이렇게 잘렸죠. 여기 약간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런 게 싫으시면은 저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다시 서피스 메뉴에서 언스티치 해주세요. 그래서 오케이. 그 다음에 요 면 컨트롤로 골라서 이렇게 삭제해 버리십시오. 삭제하시고 다시 로프트로 막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로프트 선택하시고 위 아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. 패치 누르시고 요 enable chaining을 꺼 주십시오. 이거 자동 선택 기능이니까 이거 빼 주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요 라인들을 다 선택을 해 주세요.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다 막히죠. 이 패치나 로프트는 이렇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패치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뒤집힌 면은 다시 리버스 전체 선택하시고 됐죠? 스티치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밑면이 됐습니다. 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4편 영상을 보시면서 디테일한 부분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4편 보강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